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8월 24일 장중 스팟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여기를 흔들 수는 있으나 밑으로 안 깰 거다 그랬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매수세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자, 밑으로 세게 흔들면 모양 다 흔들어지기 때문에 서서서 사가는 종목들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흔들 것이다. 그것도 주요했습니다. 밑으로 안 빠졌죠. 자, 콜옵션 추가로 매수 여부 지켜봐라 했는데 매수세 줄이고 외국계 거래소 코스닥 선물 자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마이너스 0.13% 하락 자 코스닥 플러스 0.17% 상승 중입니다. 자 예상하기로 여기 띠 넘을 것 같아요. 자 하는 모습들이 외국인이 하는 모습들이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간다 에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사 지금 사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하고 손바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확 사가지고 천억 뭐 2천억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 세우면 베리 굿입니다. 지금 나쁠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2310까지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자 개인이 매수 367억이고 외국인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선물 외국계 초반에 몇 개입니까? 나와라 왜 안 나와? 몇 개예요? 한 2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주 등거 살짝 밀어주고 다시 반등 시도 그러면서 지수 약간 턴하고 있어요. 콜옵션 개인이 24억 규모로 사줄 때 밑으로 대박 쳐졌죠.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술 줄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 반등. 닥터K 쌍초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1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적중률 아주 높아요. 풋옵션 별 문제 없어요.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코스닥 전일 종가 부위도 돌파했다. 여기 안 깨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코스피는 전일 고점 부위 이제 테스트 들어갈 건데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왜?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빵! 세게 띄우면 위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프로그램이 지금, 코스피 프로그램, 뭐, 한 10억 정도 마이너스. 별 문제 없어요. 이것도 프로그램도 플러스 돌았으면 좋겠다. 자, 코스닥 한 20억대 이상.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강판 보시면 삼성전자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이거 감내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조정 좀 받을 거라 그랬고 이것을 바톤 터치해서 화학주 갈 수 있으니까 LG화학 아침에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간다고 제가 매수 시그널 드렸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2차전지 통신주도 SK텔레콤 간다 그랬어요. 이틀 전에 어저께죠. 양호입니다. 양호. 자 세부사항 좀 보자면 바이오 상관없어요. 지금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그죠? 자 오늘 매수 시그널 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띄우면 50만원 53만원 정도 보인다 그랬어요. 아침에 매수 채팅방에 추가 매수 여기서도 매수 승부 걸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공입니다. 사고 세 번 샀는데 다 위에입니다. 그 전부터 들어갔어요. 벌써 올라가면 날짜도 매치된다 했습니다. 자 하락했던 날짜가 여기서 9일 여기서부터 조정받았던 날짜가 9일 한 칸 더 땡겨야 돼요.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날짜 매치됐다 그랬어요. 여기 에이 이렇게 그죠? 9일 상승 9일 조정 이후에 올라간다 9일 동안 갈 수 있다는 게 동기간 법칙입니다. 양봉 세우고 있어요. 오늘 2% 3% 갈 수 있는 충분한 모양입니다.
닥터 K 매수 시그널 드렸어요. 강하게 드렸어요. 양양아, 돈 좀 세보자. 양양아, 공부한다고 힘들잖아. 그지? LG화학, 이제 한 1% 마이너스 되냐? 걱정하지는 마라. 이거 뛰어 넘어갈 가능성 훨씬 높다. 이평선 다 돌려냈고, 30분 봉에 돌려냈어. 살짝 눌릴지 몰라도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LG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데리고 가면 지수를 띄울 수 없어요. 나쁜 것도 없습니다.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어요. 비슷하네 그냥, 그죠? 최근에 외국계 기관 매도세가 좀 잡혀서 그렇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딱 됐습니다. 매력적인 모양 만들어놨기 때문에 37만원, 38만원, 39만원대까지 충분히 가다가 잠깐 쉴지는 몰라도 갈 수 있는 모양 충분히 만들어놨다. 삼성화재 적중률 아직 던지지 마세요. 던지려 할 때 딱 던지세요. 고입니다. 삼성전자 이거 눌림목 인정하자 그랬습니다. 눌림목 가볍게 나오고 있어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띄우면 47,000원 48,000원 이상 보고 있어요. 48,5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포트입니다. 이거 쉽게 안 던집니다. 삼성전자 삼성화재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 60일 이해되십니까? 외국계 매수 살짝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관심 최근엔 외국계 관심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으나 이것만 뛰어올라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지해내면 반등시도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이버 청산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청산하자 하고 나니 올라갔어요. 빠졌어요. 양양이 여기서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제가 전략 두 개 드렸습니다. 여기서 끊고 적당히 올라갈 때 절반 끊었던 거 다시 매수 전략 하나 하나는 올만큼 왔으니까 되는 사람들은 다 던지라 그랬어요. 다 던지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분봉 매매 더 잘할 수 있다면 아침에 던지고 LG화학도 사자 그랬어요. LG화학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사자마자 또 2% 날아가는 겁니다. 말 바꾸기입니까? 말 맞추기예요?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여기 가면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표치를 삼는다 했고 밀리면 끊으라 그랬어. 여기 끊으라 그랬어. 끊고 나면 타이밍도 맞아요. 끊고 난 다음에 LG화학 반등 타이밍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LG화학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전략 수정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가. 여기서 아침에는 여기서 들어가라 했지만 성공입니다.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자, SK텔레콤 괜찮다 했습니다. 여기 양봉 나오면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틀 동안 수익 났어요. 자, 이것은 여기 잘 뛰어넘는지 여부 보고 이거는 잘하면 뛰어넘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강하게 돌파하면 살짝 눌려줘도 뛰어넘을 수 있는 모양 잘 지켜보십시오. SK텔레콤 외국계 또 매수 싹쓸이 외국계 싹쓸이 이런 건 잡아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아직 못 잡은 사람 들어가지 마세요. 늦었어요. 어저께 들어가야 돼요. 어저께 이럴 때 들어갔었어야 돼. S-OIL 이것도 잘 가지 않습니까? 매수 타이밍 나왔다 그랬어요. 카카오 좀 더 기다릴 겁니다. 하루 이틀 포트폴리오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지 모르겠어요. 봐야 되겠어요. LGU 플러스 야 조정받고 센 놈이 더 세다고 그죠? 강하게 또 돌파 시도 넣을 모양입니다. 5G가 통신 관련해서 상당한 모멘텀입니다. 그죠? 무선으로 광통신과 같은 엄청난 속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게 5G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5G 수에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때문에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세자짜리 있죠. 지금 생각 안 나요. 그 비슷한 그 회사인데 그죠? 그 회사 제끼고 삼성전자 수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뉴스 너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턴 타이밍이거든요.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어요. 네, 잘했어요. 저희는 잘하셨고 네이버는 잘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파란 걸로 뭐 좀 들어간 거 있어요?
자연님, 방송 안 할 때 채팅방 말 안 남겨도 되니까 제가 인정했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채팅 계속 날립니다. 보고 있다 1번. 채팅 날린 거 다 보고 있다 1번. 봐야 됩니다. 세부 전략 채팅방에서 다 날려요. 방송 없을 때. 안 들어간 건 상관없어요. 안 들어간 건 상관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어요 혹시? 보고 있다. 보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침에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것 같은데. 들어갔다 7번. 헷갈리니까 7번 들어갔다 7번. 야 띄웁니다. 삼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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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50만원 이상 간다 봅니다. 띄웁니다. 삼바 10% 체결. 얼마? 아침에 여기? 여기? 야 지금 더 사도 되긴 한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더 가는 거거든 이거. 외국계 일방이지. 452,000원 452,000원 여기잖아 그죠? 여기 샀네. 그럼 지금 6,000원 올랐어요. 1점 얼마 올랐지. 그러면 지금 사도 6,000원 차이니까 3,000원 더 하면 돼. 5,000원 여기에 평균 단가 되거든 지금 사면. 아 현금 얼마 갖고 있어요? 현금 몇 프로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인근에서 10% 정도 담으세요. 한 만큼. 자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10% 담으세요. 너무 올라가 말고 적당하게 45만 6천원 정도 오면 담으세요. 45만 6천원 너무 쫓아가는 건 사도 사실 상관없어.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눈치 잘 보세요. 그러니까 돌파했거든요. 고점에 이중바닥 탄탄하게 받쳐서 띄우잖아요. 마지막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채팅방에 날렸어. 마지막이란 말은 안 했지만 한 번 더 사봐라고 샀으면 바로 날랐어. 야 채팅방 봤죠? 채팅 여기서 또 날려줬어. 마지막이라고 거의 샀으면 바로 사자마자 떴어. 그쵸?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실리콘웍스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는데 이거 하나 좀 비리비리하고 나머지 별 문제 없어요. 현대차도 아침에 사자 그랬어. 아직까지 안 밀리고 있어. 상관없고 네이버는 팔자 그랬고 팔자 그러니까 빠지고 삼성 아직 그만 됐어요. 이제 제가 체크할 건 됐고 그 다음에 호야 있냐? 호야 호야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사막 콘덴서 가지고 있다 했지. 좀 더 버티자 했습니다. 여기 깨기 전까지는 좀 버텨. 여기 나중에 봐도 볼 거니까 뭐 알고 있겠지. 왜 너무 꼭대기 샀거든. 밑에 사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팔까요 할 때 더 버텨. 더 버텨.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가면 먹여주는 거죠. 그것도 팔 거 막아줬으니까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 보여요. 수급이 좀 더 세게만 들어오면. 자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합니다. 강한 상승세. 바이오주 들고 있어요. 소외 안 돼요. 바이오주 사자마자 가요. 소외 안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 셀트리온 제약 양호. 삼성 바이오로직스 베리 베리 굿. 거래량 박 띄우면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근데 전체 거래량이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서 빨갛게 여기 50만주 이상 사면서 양봉 세운다? 그 다음날 또 가요. 월요일날. 아, 바람 안 된다. 월요일날 또 갑니다. 이거 50만까지 보고 있어요. 50만원. 1차 목표치 5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 47만 7천원 잘 뛰어넘어야 되는데 50만원. 50만 밑에서 던지지 마세요. 자유님. 아시겠습니까? 채팅방 잘 집중하시고 던져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던지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3% 4% 먹었다고 던지지 마세요. 이거 10% 이상 바로 볼 겁니다. HLB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신라젠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HLB 노린다 그랬어요.
HLB는 밀리면 노릴 겁니다.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침에 사라 할때못 따라간 사람은 여기서 못 따라간 사람은 조금 높게 주고 살 수밖에 없어. 조금 눌리면 45만 4천원 정도에서 충분히 살 만합니다. 야, 이거 띄울 것 같은데. 자, 현금 얼마 있어요, 자유님? 현금 몇 프로? 빨리빨리. 빨리. 바빠. 아, 그래서 현금 10%. 자, 5%. 5%. 5% 여기 대놓으세요. 45만 8천원. 45만 8천원 5% 대놓고 45만 5천원 거 넣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나머지 5%다 풀 베팅 들어갑니다. 전체 포지션. 자, 장중 스팟은 길게 못합니다. 여기 뛰어넘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자, 개인이 콜옵션 자꾸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상관없어요. 외국인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확충되면 확충될수록 좋고, 선물 더 크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좋고, 콜옵션 개인이 줄이면 게임 끝입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자, 대응하시고요. 자, 닥터K,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십시오. 무료 방송. 닥터K 주식. 아,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방송 하는 사람들 중에 최강이라고 저는 자부심 가지겠습니다. 같이 무료 방송 듣자고 날려주십시오. 이해되시죠?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